제가 지난 영상에 그 그랭이 영상에 재료로 썼던 거죠. 그때 영상은 그랭이가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장부 맞춤은 헐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헐렁하기 때문에 끄떡끄떡하죠. 한옥 기둥과 도리의 맞춤에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요 장부는 기둥 사이에 들어가는 폭만큼의 부재료 사용한 거죠. 그런데 이 폭보다 더큰 부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가쇠 원리와 같습니다. 요걸 한번 빼볼게요. 홈의 두께보다 더큰 부재료를 사용합니다. 얘는 홈의 두께와 같은 두께죠. 얘는 홈의 두께보다 큰데 안쪽에만 홈의 두께와 같고 바깥쪽은 기둥폭만큼 따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끼워 들어가면서 기둥 양쪽을 꽉 잡아주는 거죠. 가쇠 역할을 합니다. 가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렇게 밧장 업장은 같습니다. 다만 홈의 폭보다 크게 기둥의 폭보다는 작게 이렇게 하고 바깥쪽에 있는 이 폭은 기둥 폭에 맞춥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대신 이 안쪽에는 부딪히는 부분은 먹을 죽이고 여기는 먹을 죽이고 바깥의 부분 먹을 살려서 들어갈 때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가쇠 역할을 해서 수평과 수직이 딱 맞는 거죠. 이 모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옥에서 쓰는 기둥 사계 맞춤입니다. 기둥 사계 맞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참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이 이걸 조립한 이후에 얼만큼 덜 흔들리는가 한번 확인도 해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우물말을 놓을 생각입니다. 해서 좌탁으로 야외에서 그냥 편하게 써볼 생각입니다. 보통 짧은 것이 밧장을 많이 합니다. 짧기 때문에 힘을 받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짧은 것은 받을장 빡빡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엄청 빡빡하죠? 자, 여기 나무가 거의 찌그러지면서 들어갑니다. 이 정도 들어가야 나중에 가쇠 역할을 하는 거죠. 나무가 찌그러지면서 들어갑니다. 어우, 좀 크다, 해. 많이. 이 망치 자국이 나면 안 됩니다. 요거도 먹죠?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쓰는 거니까. 아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될까. 빡빡하게 들어가죠. 아주 나무가 이겨지면서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만나는 부분이 의해서 가쇠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흔들어도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는 약간 끼우뚱끼뚱 했죠. 이거는 밀면 전체가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죠.
망치로 막 쳐가지고 하다 보니 기초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 구조물 자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좀.